단풍놀이들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나뭇잎들도 온통 울긋불긋하죠? 일전에 구독자분께서 단풍잎을 그려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이번에 그려보게 됐습니다. 단풍잎 그려달라 했던 구독자분, 구독 취소하신 건 아니시죠? 자, 시작합니다. 단풍잎 형태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캐나다의 단풍이랑 우리나라의 단풍잎은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의 단풍을 자세히 보면 잎사귀 갈래에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태는 단순하지만 이러한 특징을 잘 살려주면 좀 더 느낌 있는 단풍잎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색칠을 해주는데 붉게 물든 단풍잎은 빨간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감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렌지, 주황, 빨강, 오페라. 오페라가 무슨 색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페라는 바로 이 색입니다. 약간 형광이 들어간 분홍색. 자, 이런 색감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데 종이 위에 색감이 퍼지면서 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잘 살려주면 끝입니다. 자연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려줘야지 이쁘게 완성이 됩니다. 잎사귀 가장자리와 끝부분에 묘사를 해주면서 칠해주고 잎의 안쪽에 군데군데 시든 느낌의 얼룩도 살짝살짝 그려줍니다. 이래야지 정말 자연스럽게 완성물이 나옵니다. 바깥에 길을 걷다가 마주하는 자연물들을 잘 살펴보면 정말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어요. 떨어지는 존재감 없는 낙엽일지라도 과연 인간이 이 색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존재감 없는 낙엽일지라도 정말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죠. 나뭇가지에 달린 마지막 잎새를 그렸으면 나뭇가지도 칠해보죠. 자, 이제 거의 완성입니다. 잎맥을 조심스럽게 그려주면 이제 단풍잎은 완성이 됩니다. 밑에 공간이 많이 남았으니 짧은 시를 적어봐야겠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마른 나뭇잎이라는 시인데요. 마른 나뭇잎. 마른 나뭇잎을 본다. 살아서 사람이 어떻게 마른 나뭇잎처럼 깨끗할 수 있으랴. 정말 짧은 시 구절이지만 느끼는 점이 참 많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보다 깨끗하지 못한 것이 사람이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정말 많이 공감되는 시입니다. 설마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요? 나만 쓰레기... 네, 아무튼 이렇게 글자까지 써봤네요. 이제 겨울 맞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